4.10 총선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2파전 대진표가 나온 곳이죠. 인천 부평갑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이슈가 됐던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노종면 후보 얼굴 사진 현수막이 훼손이 됐는데 범행 이틀 만에 범인을 잡혔습니다. 60대 남성인데 왜 이런 일을 했답니까? 뭐 제가 아직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뭐 사과한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근데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미 사과를 들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거 초반에 해프닝쯤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뭐 악재는 좀 이제 털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하시고 또 시민들도 만나실 텐데, 정치 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좀 참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근 뭐 정치인들 테러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선거운동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떠십니까? 좀 신경이 쓰이시나요? 신경은 쓰이죠. 그게 우리 시민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건 우리 정치권 전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모두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한 어떤 참담함, 또이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증폭해서 현실보다 더 과장하고 또 어떤 상대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각시키고 조장하는 그런 언론 문제 이런 전반적인 상태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의미로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위해를 가하려 한다거나 뭐 강하게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기자 출신이시죠. 이명박 정권 또 해직 기자 1호시기도 하고 상징적인 언론 저항에 그런 기자로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민주당 14호 영입 인재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기자 출신 황상무 전 수석이 이른바 80년대 회칼 테러발 이런 것도 하면서 큰 이슈가 됐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언론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제 말씀이 좀 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권은 언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언론의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 황상무 수석 같은 분의 발언이 나왔을 때, 왜 자진 사퇴 형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될 얘기가 이제 공개된 것이고,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동관 수석을 임명했던 일이나, 또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상황이나, 또 유일인 방심위원장 상황이나, 뭐 하나 뭐 설명이 잘안 됩니다. 또 YTN이라는 시민이 사실상 주인인 준공영 언론사를 민간에 매각해버리는 이런 일도 서슴없이 저질러버리고 또 비판 보도를 했던 기자들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론학자가 이 상황을 규정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 탄압기, 장악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을 파괴하고 있는 언론 파괴기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후보께서도 기자 출신 뭐 앵커도 보셨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인들이 하루아침에 정계로 진출하는 일들이 좀 잦아졌습니다. 이른바 뭐 폴리널리스트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한 견해, 뭐 노종면 후보께서는 바로 오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TV에 친숙하던 앵커들이 바로 후보가 되는 거? 언론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왜 바로 가면 안 되는가? 이 간격이 벌어지게 있지 않으면 보도하던 그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마다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고, Y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공백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언론인으로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언론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도덕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윤리강령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유튜브 환경이 이제 확산되면서 정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보도 활동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저 역시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스픽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저도 그 폴리널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정파성을 드러내고 보도하는 그런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부평 갑 지역인데 현역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돈봉투 수수 의혹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후보자께서 전략공천 되셨죠. 지난 20일 이성만 의원, 이성만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셨단 말이죠. 예. 합의 배경, 또 이성만 의원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선거전에서 할지 궁금하네요. 배경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부평의 유권자들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둘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뭐 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종의 이제 여론의 압박이라고 네. 각 후보들은 느꼈을 것이고요. 그 이성만 의원님 이전에 다른 예비 후보들과의 화학적인 결합 과정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이랄 건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성만 의원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저는 이성만 의원께서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이 명쾌하게 이렇게 규정해낼 수 없다. 이성만 의원을 범죄자로 볼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공정한 것인지 매우 심각한 의심이 든다. 네. 이런 입장을 저는 견지했고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탈당하신 배경도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억울한 네.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바탕 하에서 현실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번 총선의 의미 등을 고려해서 이성만 의원께서 결단하셨고 그 배경은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